안녕하세요. 파랑새예요.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을 선물 받았습니다. 너무너무 예쁘고, 너무너무 색감도 좋고, 이 귀한 거를 선물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예쁜 화분에 어느 아이를 심을까 고민하다가, 원형 화분에는 이 정열의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레티지아를 이 화분에 심어볼까 해요. 그리고 여기 네모난 화분에는 이 라울을 준비해봤는데요. 라울도 수영이 예쁘죠? 수영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화분에는 라울을 심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해볼게요. 흙이 상에 떨어져서 이렇게 받침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심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긴 깔망을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다육이가 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숨쉬게끔 구멍도 두 군데나 이렇게 뚫어놓고 다육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거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소림마사예요. 소림마사를 이렇게 넉넉히 깔고요. 이렇게 해서 예쁘죠? 이렇게 라울이 거의 다 심어져 갔고요. 이렇게 수염 예쁜 라울을 심고요. 여기에 소림마사로 물을 얹어서 더 완전하게 고정을 시키겠어요. 라울이 완성됐습니다. 또 여기 화분에는 레티지아를 심어보겠어요.
칼망을 넣어두고요. 또 앞으로 살짝 왕사를 깔아서 예쁘고 여기 소림만살 소림마살을 넉넉히 깔고요. 또 배양토, 마사토 요 위에는 흰돌을 얹어서 이 화분의 색감과 레티지아의 색감을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선물 받은 화분에 라울이 화분 색깔과 라울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또 이 원형 화분에는 레티지아를 심어보았는데 레티지아가 이렇게 정렬의 색깔이 너무 도드라지게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다육이를 선물 받은 화분에 심어보았는데요. 선물해주신 분도 이 다육이 심겨진 게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네요. 저는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요.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